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잠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차 확인 장치 즉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린이 통학차 내 안전 하차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입법에 이어서 보건복지부 추진으로 500만 원 과태료 발표도 있었죠. 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부지가 하차를 못한 원생을 또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가 있었죠. 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함께 기존의 그 제53조 제4항을 형식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동두천 통원 차량에 방치됐던 4세 여아의 희생이 그 법 개정과 또 보건복지부의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 등 아동학대 근절의 불씨를 짚은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건데요. 네.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지 통학차량 정형은요. 이제 단 한 번의 사망사고라도 시설 폐쇄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여세와 분위기는요.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해주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이 장치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미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장치들을 설치해서 시범 운행하는 그런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선진형 장치는 운전자가 뒤로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육안 확인 범주를 못 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말까지 차질 없는 설치 계획보다는 올바른 제품 선택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해마다 반복되는 차 내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아주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근데 이게 뭐 완벽하지만 않네요. 어떤 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뒤에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시동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이런 단순 기능보다는요. 2중, 3중으로 안전을 더 챙기는 다양한 검지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면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바로 옥의 T인데요. 아이고. 만일 육안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네. 스위치를 누르는 단순 기능으로는요. 무용지물이라는 점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아가 만일 좌석 밑에서 잠을 잘 경우 형식적으로 둘러봐서는 실수위험을 배제할 수 어렵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또 시범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안전 고안에도 불구하고요. 실전에서 부족함들이 드러났다는 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꼼꼼하게 살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뭐 문을 통과할 때 기록되는 RF나 네. 위치를 알려주는 GPS를 비롯해서 네. 뭐 차 내 열 감지 센서까지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광주교육청 시범사업에서 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추진하고 있는 외국형이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가 채택이 됐었는데요. 네. 운전자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안전벨 단점 보도가 이미 나갔고요. 또 운전자 불법 개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해시 주최로 일부 어린이집에 적용됐던 동작 감지 센서도 이것은 열 감지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 부족함이 이미 그 토출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열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가 검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아이가 잠자는 상황은 오류가 날 수 있고 또 주변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 너무 민감한 열감지 센서 취약성이 단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고 오작동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네. 또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은요. 감지 사각지대라는 지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치인 운전자가 배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차 내에 갇힌 어린이가 직접 배를 눌러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장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수동식은 가장 완벽한 구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폭염에 탈진하고 또 혹한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구호 요청 기대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수동식을 채택을 했던 그 광양시에서도요. 자의적 판단의 중요성인
영유아의 판단, 즉 도움이나 요청 불가 인식이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하체 확인 시스템은 어떤 기능까지 갖춰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요.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다중검지 설계 개념 장치가 되겠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산하 13개 교육기관의 21대 통합 차량에서 운영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행이 종료되면 각 좌석 열별로 설치된 양방향 검지 센서가 일자 잔류 승객 감지 결과를 운전석에게 디스플레이로 이게 띄워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경광등과 보조 경고가 울리게 되고 또 좌석 지점까지 디스플레이에 정확히 표시되면서 출입문 닫힘을 방지하는 기능이 또 작동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문이 안 닫힌다 그러면은 차내 방치도 막을 수 있고 질식 사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유사시에 통화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네. 마지막 그 안전 지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와이어리스 카메라 시스템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네. 통학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와 호출 버튼으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나 또 보호자의 스마트폰 전송과 통화는 물론이고요. 실시간 영상 통화와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도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제 정확한 것을 네.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잘못하면 이건 뭐 큰일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차 안에 갇히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회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